좋아해줘. 눌러주세요. 문제 지표는 지금 그냥 아스팔트 길이 되었어요. 뒤쪽에 철도가 놓이고 방음벽 같은 게 설치되면서 집터를 좀 침범했지만 집터의 대부분은 아스팔트 길. 그 집이 없어진 탓에 이사간 후에 한 번도 찾아가 볼 수 없었지만 그치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. 집 구조 같은 거라던가 냄새도 어렴풋 기억나고 집은 여관 건물 맨 위층에 있었고 엄청 낡은 집이었지만 오래전엔 고급스러웠을 법한 그런 집이었어요. 엄마 말로는 이사 올 때부터 가구 몇 개가 있었는데 텔레비전 놓는 장식장이랑 거실 탁자 하나, 작은 방 침대랑 안방 화장대, 주인 아줌마가 찜찜하면 버리라고 했지만 전부 나무고 고급스럽게 생겨서 그대로 두고 침대만 왠지 찜찜해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기억하는 그 집 첫 인상은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벽지라든지 곰팡이가 많았고요. 주택에다 바닥도 나무고 햇빛이 잘 안 들어 바닥이 썩은 것도 있었고 집 자체도 엄청 낡았는데 벌레 한 마리 없었던 것 그 정도? 심지어 여름인데 모기도 없었어요. 처음엔 무섭다든지 그런 건 못 느꼈어요. 그냥 마냥 신나고 그 전에 내 가족이 한 방에서 잤는데 그렇게 갖고 싶던 오빠와 내가 잘 빵이 생긴 것이 기쁘고 집이 이상하게 꼭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오빠가 12살이고 제가 10살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작은 방에 원래 있던 침대를 빼고 작은 침대 나란히 두 개를 넣어줬어요. 일주일은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나가고 이사 간 후 일주일 뒤 오빠 일기엔 수요일이라고 되어 있었어요. 새벽에 자다가 깼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. 누가 손가락으로 벽을 탁탁 치는 소리 같은 게 불규칙하게 이런 식으로 들렸어요. 처음엔 오빠가 일어났나 싶어서 그냥 자려고 눈을 감고 스르르 잠들었을 때 갑자기 얼굴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. 그때 여름이었거든요. 그 집은 원래 시원한 편이라 선풍기는 켜놓지 않았고 도둑 든다고 창문도 닫고 자고 있었거든요. 얼굴에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얼굴에 박하 같은 거로 세수한 기분이랄까? 나중엔 팔하고 허리까지 시원했는데 뭔가 깝깝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누가 제 어깨를 잡고 확 끌어당겼어요. 정신이 들면서 잠에서 확 깼는데 저는 서있고 창문 앞에서 아빠가 저를 안고 있더라고요. 불도 다 켜져 있고 오빠는 방문 앞에서 엄마 뒤에 숨어있고 눈 떴을 때 왜 그런 상황이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날 그냥 아빠가 그대로 안고 안방으로 가서 가족들 다 같이 안방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겁먹을까봐 아무도 말 안 한 것 같았는데 후에 몇 년 지나고 오빠 말로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제가 창문 앞에 서서 창문을 손가락으로 탁탁 치고 있었대요. 왜 그러냐 물어도 답이 없어서 덥냐고 창문을 조금 열어줬더니 제가 까치발 들고 창문 밖에 얼굴만 빼고 얼굴을 이리저리 이상한 방향으로 돌리더래요. 오빠가 너무 놀라서 제 팔을 잡아당겼는데 당겨지지 않더래요. 그래서 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려고 옆에서 제 얼굴 보는데 제가 입이 귀에 걸릴 만큼 활짝 웃고 있더래요. 그게 예쁘게 활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입이 찢어져라. 오빠가 소리도 못 지르고 안방으로 달려가 아빠 엄마를 깨우고 방에 돌아왔을 때는 제가 창문을 활짝 열고 창틀에 아슬아슬하게 수건처럼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. 아빠가 제 어깨를 확 젖혀서 안고 제가 그때 깼다는데 엄마 아빠는 심한 모유병이라고 생각했대요. 오빠가 일기에 썼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런 거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지웠다고. 그래서 그 날짜 오빠 일기엔 다른 내용 적혀있고요. 그 뒤로 저는 모유병 증세가 나타난 적은 없었어요. 그리고 그 일이 있고 한 일주일간은 그냥 집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난다던가 물소리가 난다던가 그런 것밖엔 이상한 점이 없었고 우리 가족 그냥 집이 낡아서 그러려니 하며 살고 있었죠. 그 후 일주일 뒤부터 일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 집 1년 좀 안 되게 살면서 겪은 온갖 나쁜 일,
좋은 일은 전혀 없었어요. 아무튼 오빠 일기와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제 기억을 더듬어서 정리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뭐 좋은 거리라고 글 쓰냐고 달갑지 않아 하시네요. 1편은 여기까지 할게요. 2편에서 다시 찾아뵐게요. 끝.